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미국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선거제도가 파괴되고 있다는 그런 주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라고 하는 이 매체가 1월 22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그 대선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경합주에 있는 개표 기기를 압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그 초안을 입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선거인단을 대체할 수 있는 가짜 선거인단을 모집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트럼프 지지자들을 7개 경합주에 선거인단 후보로 올렸다. 그리고 가짜 증명서를 국가기록원에 보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1월 6일 날이 미국의 의사단 안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예. 조사하는 위원회가 이제 의회에 꾸려졌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보도가 확인된 건가요? 앞으로 또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미국에서 이미 파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유럽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적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자유를 확보시키고 정부가 인간 사는데 개입을 안 하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가 미국에 건너오면서는 그렇게 안 됐어요. 하도 국가가 할 일이 많으니까 그 노동력도 없고 그 흑인 문제도 있고 또 원주민 문제도 있고 등을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많거든. 그래서 국가가 일을 적게 하는 걸 민주주의라 그런 게 아니고 참여 민주주의, 국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정책은 전부 다 민주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정책의 결과가 아니고 그 과정이 투표인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라고. 투표가 모든 사람한테 인종과 성별과 뭐 교육과 이런 거 차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균일하게 주어줌으로써 또 정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종횡무진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것이 제도적인 문제가 첫째예요. 제도 미국이 생길 때 뭐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연방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연방국가가 워싱턴에 있고 각 지방국가 지금은 50개가 있습니다. 50주에서. 지방에 지사가 있고 정부가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어느 거는 중앙에서 하고 어느 거는 지방에서 하느냐. 그 문제에 가서 투표는 지방정부에서 관장하자. 이렇게 옛날부터 결정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러나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마찰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딱 나오고 나서는 직선에 자기가 떨어지니까 지방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떨어진 것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조 바이든이 1년이나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도 아직까지 선거에 패배됐다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거기서부터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주 7개에 자기가 대통령 그때 있을 때 벌써 명령을 내려가지고 투표하는 기계를 전부 다 가져오라 이랬다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못 가져왔지요. 가져오면 자기가 그 기계를 또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표가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그런 후진국도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주 타락돼도 말할 수 없이 타락된 게 미국의 참여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가 결정을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1인 1표를 다수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수가 결정을 못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대학, Electoral College, 그 대통령 뽑는 그것도 봐도 소수가 모여가지고 다수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비민주주의적인 제도가 선거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요새는 공화당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만 과거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제리맨더링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선거 구역을 자기한테 좋게 상대방은 한 명쯤 표를 많이 받고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상대방 지지자를 다 모아놓고 그 선거구 안에 그러고 다른 거는 이제 그 내가 있는 정당에서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다수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수당이 오히려 의석을 차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도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걸 요새 와서 하나하나 캐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과정을 거쳐서 트럼프가 자기가 대통령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소선거구 그것도 일부러 그래가지고 소선거구를 해놓으면은 양당 정치가 나오고 양당 정치가 나오면은 극으로 나가서 부패가 되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미국은 이제 투표를 고의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돈입니다. 돈 가지고 결정을 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선거운동에 돈이 많으면 텔레비전도 많이 나갈 수 있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적으면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정비례로 돈하고 딱 결부가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거 우리도 그래요. 미국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인기를 올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선거민들의 수준도 높아야 되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원칙대로 안 되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모방할 때또 원칙대로 안 되는 그걸 먼저 모방해 가지고 간다고 미국의 그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 원칙, 다수결이라는 것은 선거민 하나하나가 평등하다는 말인데 지금은 소수의 독주입니다. 소수의 독주, 돈 있는 사람, 정보를 흔드리는 사람, 이 소수의 독주입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소위 섀도우 가버먼트, 그늘 정부 혹은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언론, 정보, 이세 가지. 정보기관에 일하던 사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언론 움직이는 사람, 그 다음에 군산복합체. 이세 가지가 미국을 움직이지 정치인을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의 뒤에서 누가 역할을 많이 하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은 거기에 가서 미국을 이해하는데 법적인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군산복합체나 언론이 어떻게 지금 누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정보에 일했던 사람들 정보가 전부 다지요. 정치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정보 좀 가지고 있다 책 써가 돈 벌이고 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맹점을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우리가 피할 거는 피하고 우리가 참고할 거는 참고하고 참고해야지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두 가지 사실만 좀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협주의 개표 기계를 압수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려고 했다. 근데 그렇게 실행은 안 됐지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지방선거, 미국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선거 소송에 자꾸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기존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어떤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호소할 때는 과거에 투표 2020년에 했는 그대로 가면 또 지지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겠다. 검토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간 얘기한 돈 줄이 있는, 정보 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언론 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안 됐었다.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는 것이 미국 정치입니다. 또 부패된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데 그런 거짓말을 참말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변호인들입니다. 법학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하는 때는 진실이 없습니다. 사람 분명히 죽여가지고 살인범인데도 무사히 범죄 없는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검은 걸 희게 만들고 흰 걸 검게 만드는 그 능력이 변호사의 능력이지요. 법관의 능력이죠. 그리고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할게요. 하나는 이제 그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어쨌든 당의 지방 후보들까지 그런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게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하나 보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미국 사회 정치가 예전에는 타협하고 협상하는 관계였는데 지금 완전히 대결과 갈등의 관계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갈등을 그 혹자는 이제 다른 시빌 워 내전에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네. 있고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고찰이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총기를 보십시오. 총기가 얼마만큼 많으냐면은 미국 인구의 어린애까지 다 합해서 100명당 112 자루가 있습니다. 사람 어린애까지 합해서 사람 한 사람에 총 하나 이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어른들이 가져야 되니까 아이들까지 수를 그랬지 두 개, 세 개씩 그것도 다른 종류의 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해가지고 총 쏘는 걸 명중시키고 하는 걸 가르치고 하는 게 영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1월 6일 날 의사당 가는 그 친구들 보면은 총 가지고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주 생각이 저돌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인종주의자들이 있고 인종주의자들이 아직까지 흑인들은 인간을 안 보는 그런 백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두둔하는 그 마마 미국 인구의 지금 현재는 30%에서 40%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내전에 총 들고 나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총 들고 나오고 총 들고 나오는 걸 또 예방하는 그런 군인들이겠지 또 있을 거고 군인도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해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어떤 종류의 내란이 미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러니까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패권을 행사하던 그 시기랑 달라져 있고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쨌든 물질적인 군사적인 보장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치 자체가 타협하고 협력하는 방식에서 지금 갈등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졌고 그런 것들이 선거 제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총기 남용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네, 네. 저는 좀 분석이 되는데 자 이러면 네. 이 미국의 정치 제도 무슨 선거 제도 문제가 아니고 미국 사회 자체가 지금 유지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거든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 근본적인 분배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배의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수십 년 됐지만 중산계급이 없어졌어요. 중산계급이 없어졌으면 국가 일을 걱정할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은 국가 일 걱정을 안 합니다.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런데 중산계급을 다시 살려야 되는데 살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 나가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상층 경제적으로 상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업적으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돈이 결정을 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옛날부터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 몇 개 전에는 지미 카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는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과거 한 40년 사이에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얀길에 있는 미국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따라온다는 것은 한심한 얘기입니다. 미국을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익스트리미즘, 극단주의들이 나타났습니다. 인종차별, 백인 우선주의, 이게 또 대단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역으로 또 흑인들은 단결이 잘 돼가지고 그 물리적인 마찰을 불사하고 나왔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미국 백인 우선주의자들이 흑인들 중심인 대학교들 14개를 폭탄을 해가지고 파괴를 시킬 계획을 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14개가 아니고 그게 한 140개쯤 이렇게 나가면 흑인들을 잘 했는 학교들, 흑인 학교뿐만 아니고 흑인들을 친절하게 해주는 이런 학교들을 전부 다 폭발시키려고 이 백인 우선주의 좀 그러고 있다고. 그 폭발하는 데는 총을 가지고 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범인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 시각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내란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선거제도 파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사회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그럼. 내전 가능성을 이제 그 동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요. 미국 사회 자체에 대한 전망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미국은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어요. 분배의 정의가 정의롭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합니다.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 둔화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둔화를 좀 덜 시키게 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들이 좀 한국 사람을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위 황인종이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인종이 중산계급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돈 좀 많은 계열에 속할까 싶어서 애를 쓰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옛날 노예로서 고생한 흑인들이 도덕적인 명분이 있지요. 또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바꿔보자. 그런 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 중에 백인 우선주의자들 말고는 대다수가 흑인 편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세하니까. 그래서 흑인만 하면은 몇 안 됩니다. 지금 15%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는 내전이 안 되죠. 내전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백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흑인 편에 듭니다. 도덕적인 우월에 이제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나라가 존망이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한반도 문제, 한미 관계 문제에서도 큰 영향이 있고요. 또 세계 질서에서도 영향이 있는 문제라서 이 변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